있습니다. 화연하자, 화연하자. 네, 여러분 다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우리 현지 참관하고 원호토가. 자, 저희들 동인사 문물 참관하겠습니다. 상대는 본명이. 예? 본명이, 불명. 덕수 스님이요. 덕수 스님. 덕수. 덕덕자 딱글 썼자. 예. 예. 百年寺有123个包括出家师父跟在家信众百年寺有123个百年寺有123个包括出家师父跟在家信众百年寺有123个 123명 여도교 유교 불교 인사들 같이 모여가지고 바로 만들었습니다. 这个场院是李公麟绘制的真品在辽宁的故宫博物院 예, 지품은 연영의 박물관에 있고요. 요거는 보면 이 카피본 모조품. 저세 이거 후지견. 예, 복지품입니다. 我在我们国家这个书法家的颜柳颜柳 네, 바로 우리가 요공 유공이라는 분이 쓴 선비입니다. 이 글씨를 자체로 봐야 돼. 이거 이거는 예. 从这地方可以看到“公权”两个字。 공천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공선. 네, 공선. 因为如果不懂书法的话看着这就觉得破破烂烂没有什么但是确实是镇寺之宝它这个因为刘公权的真迹很少 네, 그리고 이 유공이라는 분이 쓴 글씨는 중국에도 거의 없어요. 예. 不懂书法人当时好多就是把它放在灶台下面的烧火放在灶台下面后来康有为过来之后才发现然后让我们出家师傅收留起来啊那个 옛날에는 이 돌 가치를 몰라가지고 시골집에서는 불 때는 밑에다가 놨거든요. 누가 발견돼가지고 이미 검사 보물로 지금 보관됐습니다. 네. 동인사의 내력을 적은 비서 비문이에요. 비문. 다스 동인사의 내력을 빼원나 하시. 没有碑文，那个康有为的有记载， 동인사의这个四志上有记载。 동인사의 사지에 보면 기재가 있대요. 사지。啊，我们查这个方向。这个。啊，道神禅师。18高僧中的一位，道贤僧。 在我们国家有一个这个俗话说啊，有僧公说法，完事点头，有这样一个公案。네 스님이 법문하면 만물이 뭐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他15岁就登台讲法，口才非常的好。 15세에 이미 설법하기 시작했습니다. 他这个对涅槃经佛教的涅槃经有很深的理解。 불교의 열반경에 대해서 아주 깊은 涅槃 연구를 했습니다. 他这个根据自己的理解，他推测就以禅体可以成佛，就是没有善根的人将来也可以成佛。 예, 그 열반경 영감에서 보면 성근이 없는 분들도 성근이 없는 분들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他跟我们《法华经》现在的这个观点是一致的，就一切众生都有佛性，都可以成佛。 예, 그럼 법화경에서 나오는 일체 종생은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但是当时的经文来的不全。 예, 그때 경문에는 그렇게 다 뭐 완벽하게 잊지 못했습니다. 僧团的话不认可他的观点，就说你说的这个没有依据。 예, 그래서 옆에 스님들은 네가 말하지만 이 말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然后呢就把他从僧团里摒出来了，然后他流落苏州的虎丘山。 예, 그래서 이 스님을 동인사에서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서두 허구산에서 수행했습니다. 他这个没有徒弟讲法嘛，所以说他就给这些石头讲法，据石为徒，给这些石头讲法。 예, 그래 제자들이 없으니까 이 스님은 돌이 되어가지고 돌을 향해서 법문했어. 又讲到他的观点的时候，他问这些石头，我讲的对不对？这些石头就点头。 예, 그래 돌과 물어봤으면 내 한 말이 맞냐 하니까 돌이 머리 숙이랬어. 他的观点确实是非常正确，因为这个。 把他逼出僧团的时候，这个没有多久，
然后就涅槃经的另外的版本就到了，就有这样的观点。 예, 그래서 이 스님이 동탈 떠나고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열반경의 불경이 동탈 왔어. 그 열반경 보니까 이 스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另外的话，他是一个非常有志气的僧人。他当时僧团把他逼出来的时候，他发愿，就是这个，如果说我讲的没有错误，就希望我将来在这个法座上面入灭。 네, 그래 스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내 말이 맞으면 바로 법석에서 내가 열반되겠다. 他83岁左右这个在庐山有一次这个讲法，就讲完之后呢，就是没动静了。然后过了一会儿的话，就是手上那个拂尘就一下掉下来了。这个其他人来到跟前一看呢，已经走了。 83세 여산 산유에서 설법했습니다. 설법하다가 갑자기 뭐 끊겼어. 끊기니까 스님이 들고 있던 뭐가 있습니다. 법기가 떨어졌어. 그래 보니까 스님이 열반되었습니다. 这就验证了他当初的那个发愿啊，就是他讲了如果没有错误的话，就让他在狮子座上入灭。 네, 그래서 바로 이 스님이 말씀한 내가 한 말이 맞으면 예, 바로 사자 다석에서 열반되겠다. 그 말과 같았습니다. 그 이 스님 본명이 다시 한번. 多仙，多仙师尼。啊，多仙师尼。这边是一个长宗禅师，这是这个东林寺上禅宗的一个开悟的禅师。여기 상종선사비입니다. 예, 동탈에서 깨우친 스님입니다. 동림상총. 那个苏东坡跟他有很多的这种来往，写了很多的这个诗词。서동파하고 아주 관계 좋았어요. 그래가 서로 시도 주고받고 했습니다. 对，这意思啊，有我们镇寺之宝了，这是李北海的碑，就是他的名字叫李庸，在山东做过北海太守。예, 이분이 여기를 보면 바로 예, 저희들이 동림사하고 아주 관계되는 곳입니다. 산동성에서 태수로 계시는 분이 쓴 겁니다. 他的字来自于王羲之，但是他又从王羲之的那个字体里面跳脱出来，形成自己的风格。 네, 이분이 글씨 넣고 보시면 왕이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지? 왕이지 글씨를 따라 배우면서도 왕이지 글씨의 면모를 초월했습니다. 我们后世的那个董其昌啊，就赞叹他的字，说王羲之的字像龙，他的字像象。 예, 그래서 후에 보면 이분이 글씨에 대해서 한 말은 왕이지 글씨가 영이라면 이분의 글씨는 그 코끼리라고 말했습니다. 코끼리. 当时的皇帝也非常喜欢他的字，经常到他那儿去看看他有没有新作，然后拿出来看一看。 네, 그래 그때 당시 황제도 보면 이분의 글씨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글씨를 초청했습니다. 써달라고. 另外的话，他开创一个先河，他就是一生写了就是大概800幅的这种碑文的这个，他把这个行书用于碑刻里面啊。 예, 그래 800번이 글씨를 썼는데 바로 이곳에 보면 행서 뭐 경자 있지 않습니까? 행서 글씨를 좋아했습니다. 在我们国家的话，就是文字那时候是刻在竹简上或者木片上啊，在印度的话，它就是刻在这树叶上面。 예, 저희들이 옛날에 보면 인도에서는 나무 에다 쓰고 중국에서는 대나무에다 썼어요. 我们古时候去取经的话，就是取的这些，这个中间有孔，都是用绳子穿起来的，一卷一卷的。 네, 그리고 바로 중간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구멍님의 실로 바로 다 같이 붙여놓으면 바로 경이 됩니다. 동림寺7米。 예, 여기 말은 동림사에서 보면 옛날에 글씨, 뭐,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다니시면서 학발, 다닐 때 바로, 예. 그리고 동림사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这是一个复制品，真品在九江博物馆。 예, 이건 복제품이고 진품은 구강 박물관에 있습니다. 清代的如意。 청나라 때 여의, 여의란 뭔가면 여의, 뭐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는 것을 여의주처럼. 做工非常的精细，我们现代人做不出来。 예, 그리고 공예가 아주 잘 돼서 지금 현재 기술로도 못해요. 이게 뭐 재질이 뭐 나무? 这饲养还真的感觉有点这个韩国的这种味道啊。这一部分呢，吉祥菩萨。
명나라 지상보살 그리고 우리 스님 하신 말씀은요 한국의 지상보살님하고 좀 답지 않았냐? 한국 한국의 지금 뭐 뭡니까 나온 지상보살 김교각 스님. 你们有没有感觉这有一些韩国的这种风格？ 여러분 보시면 한국의 품격이 좀 나지 않습니까? 예, 김교가. 왕양민. 왕양민의 비문. 왕양민이 쓴 비문입니다. 왕양민的话被称为中国的两个半圣人其中一位. 예, 왕양민을 보면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 他能文能武. 是非常了不起的，这是心性之学的这种开创者. 네, 그래서 왕양민을 놓고 보시면요, 아주 그 문도, 예, 글씨도 잘 쓰고, 네, 그리고 수행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这些重要人物，他都有一些不寻常的这种表现。他母亲怀他的话，14个月才生下的。 그리고 왕양민의 어머니가 임신 14개월 만에 낳았어요. 5岁才会讲话，就5岁之前他都不会讲话。 그리고 5살 전에는 말도 못했어. 5살 후에야 많이 말했습니다. 5岁还不会讲话，碰到一个出家师傅给他加持了一下，才开口讲话。 예, 그 5살에 스님 만나가 스님이 예, 저희들이 그 뭡니까? 스님 만나가지고 서로 말하면서 말을 하게 됐어요. 예. 왕양민 혹시 연불했습니까? 王阳明也在可以念佛修行了吗？还是？他接触过佛法，也接触过儒教，也接触过道教，但是他后来呢，从这里面都跳过出来，形成自己的一个学说。 道교, 불교, 유교를 다 같이 접촉했고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맞는 뭐 한 가지 수행법을 찾았습니다. 아, 그게 뭡니까? 道교도 유교도 아닌 거. 명나라 때 저희들이 명나라의砖的话质量的话非常的好，就是现在我们一般的砖还比不过它。 지금에 보면 백돌도 이것처럼 하지 못해요 지금. 明代当时做了一个很简单的举措，什么简单的举措呢？就让这些匠人呢把自己的名字留下来，这样匠人也高兴，可以名垂千古，政府也高兴，终生追者。 네, 그래서 보면 명나라 때 보면요, 뭘 만들었으면 그분이 이름을 써요. 이름을 쓰면 그분은 내 이름은 밑으로 널리 알려지고, 만약에 이 벽돌이 잘못됐다면 누구 벽돌인가 찾을 수 있어요. 这样一个简单的举措就一下把质量提升了很多很多. 네, 그래 누구 벽돌을 했는가 이름을 써요. 이거 보살의 这种头像. 아, 이게 우리 보살님 바로 저희들이 상인데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我们现在一般人都做不出来。 지금의 예술로도 못해요. 贴近那个是一个木雕的塑像。 명나라 때 이미 개봉한 바로 목불. 청나라 때 바로 목불. 아, 대세지 보살. 아, 这边是用的是一个出家师傅的形象. 그리고 모형을 보면 출가 스님의 모형입니다. 他出家师傅的话，在那个临命终的时候，他自己说自己是说了一个弟子，然后说自己是弥勒菩萨。 예, 그래 그 미륵 부처님이 본래 대차님이라는데 그 스님이 밤에 열반 중에서 자신이 미륵 부처님이 화신이라고 했거든요. 他在世的时候就有点类似于基本功夫的这种游戏神通的这种感觉。 예, 그 뭐 저희들이 뭐 살아계실 때는 신통을 가진 스님이었습니다. 虽然后世就以他作为弥勒菩萨的形象。 예, 그래 중국에서는 보면 예, 미륵 부처님이 화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대하상. 真的身高有5米，丈六金身是当事人的2倍。 부처님 키가 5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这个脚印的话是真脚的那么大小，54公分。 예,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이 발자국은 54cm.
我们的这个唐僧啊玄奘大师到印度去取经的时候从那石板上拍印下来 그리고 현장 스님이 인도 가셔가지고 바로 부처님이 발자국을 탁구에 가져온 겁니다. 这个本来阿罗汉呀走路是不挨地的，就是这个佛的脚也不会挨地，但是佛要涅槃之前的话。 就在那个面对着王舍城，然后在那石板上用神通，留下一双脚印，啊。예, 그 아르하니나 부처님은 다니실 때는 지민하고 닿지 않습니다 발이. 그러나 부처님이 열반지실 때 바로 발 떨이다가 자신이 발자국 남겨놓고 열반지었습니다. 让后世的我们看到这个脚印，就等于是见到释迦牟尼佛。 예, 그래 후세 사람들한테 발자국만 봐도 부처님을 보신 분이다. 这个脚趾头是对成了万字符号. 네, 그리고 그 발, 예, 발가락에 보면 바로 만자가 있고. 一般的这个万字符号在佛的胸前呢, 它这个左右两个是对称的，两种方向都有. 예, 잠깐만요. 그리고요, 보통은 이 만자는 부처님 가슴에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발가락까지 있어요. 中间的话是法轮. 중간에는 법륜. 法轮跟脚趾头中间的话有四个吉祥的图案. 海螺. 예, 발자국 아니 그 법륜하고 발가락하고 사인을 보면 바로 우리 기식상물을 표현하는 것이 있고. 아, 代表佛的法音远扬. 예, 바로 부처님의 바로 법문이 예 원만하게 펼친다는 말입니다. 紧挨着法罗的是宝瓶，宝瓶代表着智慧跟光明。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 꽃병인데 꽃병은 지혜하고 광명을 표시합니다. 双鱼代表解脱。 그리고 두 마리 물고기는 해탈을 말합니다. 然后那边是一个三角龙，是一种武器，是代表护卫。 그리고 삼각에 있는 그 무기는 헛법을 말합니다. 下面是三朵并蒂莲. 그리고 연꽃이 세 개 있고요. 在下面中间是一个小的法轮，两边是两颗象牙. 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양쪽 편에는 상아, 중간에는 또 법륜입니다. 아, 也起一种保护的作用. 예, 바로 보호 작용합니다. 그럼 그 뭐마? 아, 没问题，可以。 네, 만지도 괜찮습니다. 就原来这个这边都变成农田了。90年恢复的时候，日本信众又把这个青莲从日本给它带过来。90年代呢， 이곳은 논밭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일본의 동포 등 외국가들이 바로 청년 연꽃씨를 가져와서 이곳에 뿌렸습니다. 在历史上也比较神奇。 就在明代的时候，就是这边已经变成农田好多年了，然后就忽然间从农田里长出来这个青莲花。那明代的 원래 이곳은 明代 때도 이곳은 논밭이었는데 이 갑자기 바로 청색 연꽃이 땅 밑에서 올라왔어. 这个第一年长了100多只，第二年长了1000多只，첫해는100여개 올라왔고 두 번째는 1000여개 올라왔습니다. 当时的明末四大高僧憨山大师写碑文记载这件事情。 예, 그리고 명나라 때 사제 고성 중에 하나 한산 대사가 이일 돼 가지고 쓴 적이 있습니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그분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불경 모두 이 아나톤다가 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여시야문. 부처님의 아들 나호라 존다. 这形象不一定是这种形象啊，他这个这是匠人依据自己的理解是做出来的啊。예, 바로 형상은 이렇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他被称为密行第一，十大罗汉里面他是密行第一，他修行很好，其他人都不知道。예, 이분을 보면
수행이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몰라. 미래 예, 미래 행제일. 네. 他的老师就是智慧第一的舍利弗。 예, 선생님 바로 스승이 바로 사리불입니다. 한번 하죠. 기회를 지키면서 연불하자. 이게 통점이죠. 근대에 맞는 겁니다. 아미산 사천성 아미산이 바로 보현보살님이 도량입니다. 地藏菩萨他有两大特点啊，一个是大孝，就他对母亲的孝，就有两次的话，就是在地藏经上有两次，就做一个女人，然后为了就是超度他的母亲，然后发下大愿，地狱不能四不成佛。耶，地藏菩萨님 다 아시죠? 네. 地藏菩萨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효자, 효순, 바로 두 분이나 여자 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대원을 쏘았습니다. 지옥이 비기트를 승부하지 않겠다는 것.所以是大孝大愿。另外的话，就在我们这边要超度亡人、超度祖先，就是在这个地方来做。 예, 그리고 하나는 대원 원을 쏘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중국에서는 조상 천도제를 할 때는 꼭 모십니다. 스님은 뭐죠? 네? 표상은 책에서만 나와요. 스프, 스프, 스프. 일단 이분은 남자 선생님 아니고 뭐 담은 선생님 못하고 6월달에 바로 연꽃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这边的紫莲花，这个三岁私人县灵院给慧远大师建造的，叫青莲寺。那里啊？对，这个青莲寺라고 합니다. 청년지 청색 연꽃입니다. 이 청년제라고 지었습니까? 저희들 약사불 아까 지담보사님은 바로 도상천도제 지담보사를 모시고 약사불을 바로 저희들이 생전 예수제 하실 때 바로 약사불 모십니다. 怎么样？怎么样说也质量就不是。老想这样子，反正这么难得来一次。这是我们的观世音菩萨，天主见观世音。陈述称观世音菩萨啊，观世音菩萨哈本来成佛，但是他因为跟众生的缘分很深，所以说就是化身九界，九界里面都有他的化身。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했습니다. 그러나 중생님 구제해가지고 바로 예, 저희들이 항상 예, 뭐 저희들 중생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我们有什么愿望都可以求一求，就闻声救苦啊。这个遇到任何事情求观世音菩萨，就会迅速的满愿。 예, 저희들이 여러분들 모든 소원이 있으면 관세음보살님과 말씀하시면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가피로 다 누적이 되겠습니다. 관세음菩萨被十方世界的人称为死无畏者，能把无畏布施给我们。 신무회자라고 바로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저희들에게 바로 예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边的话是琉璃世界的交战元素钥匙。 예, 그리고 우측에는 약사 예레불. 然后这个左边呢是西方极乐世界的阿弥陀佛，所以说它直接呢是从东南世界阿弥陀佛。东林寺是净土宗的发源地，所以说就是我们主要是念阿弥陀佛。东林寺是同佛宗的发源地嘛，所以说主要还是念阿弥陀佛。耶耶耶。好。那这样。 你进来拜一拜吧。好。意思我们的禅宗的第一代祖师，成宗，这是圣宗的所以这一宗的。
在我们国内少林寺达摩祖师的话是在国内是第一代祖师在西天排28主 그리고 저희들이 중국에 少林寺 가시면요 달마 스님이 수행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달마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면 제28조입니다 중국에는 전국 선종에서의 초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神通的 이름 무견连尊者 예, 신통이 제1인 먹는 돈다 먹는 돈다 这是智慧第一的舍利弗尊者。嗯。有舍利弗尊者的话，就是非常的聪明。舍利弗尊者，舍利弗尊者呢，他是聪明합니다。就他母亲跟他舅舅原来容易很爱辩论，他母亲辩论不过他舅舅。那舍利弗尊者，他就我们어머니하고삼촌이서로 예, 서로 경쟁하기 좋아요. 그런데 경쟁에서 보면 어머니는 삼촌을 이기지 못합니다. 도리에서. 他母亲怀了舍利弗之后，然后他舅舅就辩论不过他母亲。 예, 그 어머님이 사립을 임신한 다음에는 어머니가 더 쓰셨어. 삼촌이 안 돼. 虽然他舅舅就知道这个孩子很不一般，然后他舅舅就离家出走，发愿要通达四维陀。四维陀，就是印度教来这个教典。 四部著比较重要的教典，他发愿要通达，是学了在外面学了将近20年。네 그래서 삼촌이 아 이제는 사립을 전도가 있으니까 내가 안 되는구나. 하여 집을 나가서 밖에 나가서 아주 많이 수행했다고 합니다. 가전년. 네. 삼촌이 가전년이에요. 삼촌이 가전년. 舍利弗的话就是。 因为佛要涅槃嘛，是提前90天就通知大家的。他听到这个佛要涅槃，他不忍心见到这种场景，就自己回到老家。因为 사립을 전다는 보면 부처님이 열반 90일 전에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래 사립을 전다는 그 부처님이 열반 정경을 해서 뭐 먹기 힘드니까 바로 고향으로 갔어요. 回到老家跟 信众跟亲人告别之后，自己用三昧火自己把自己焚了。 예, 그래 고향에 가셔서 뭐 저희들 친인들 만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就是等下雨的时候，就水就沿着这个链流下来，就形成一道景观。 자, 저희들이 비가 오면 바로 이곳에 빙물이 떨어지면서 바로 연꽃 모양 아닙니까? 이거 떨어지거든요. 하나의 경관입니다. 빙물이 떨어져. 如果没有这的话，就水直接冲下来，容易把绿化给冲坏。对，마늘이 비가 찌푸 떨어지면 녹화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네. 어, 위타 천점 위태 보살님, 한국에는 정진 보살이라고 하죠. 예. 네. 他这个在这个贤劫这个千佛里边。 这个释迦牟尼佛是第四尊，对，这就是千尊里面，我们释迦牧尼，释迦牟尼第三尊菩萨。他是第1000尊，或者第1000尊菩萨里面的。啊，他发愿护持前面999尊。对，阿弥陀佛99尊的不承认而提出的，大哥发了那不念的。那阿婆罗，有五台山寺的道场，有奥地利山文殊菩萨。 文殊菩萨是智慧第一啊，有很多佛就是受到他的教化而成佛的。文殊菩萨们戒一个一等一名的，그냥모든菩萨어떤菩萨님은文殊菩萨님을통해서성불했습니다。现在我们国内要高考嘛，就高中生的话会先过来拜拜文殊菩萨，拜拜观音菩萨，然后喝后面的出名泉。那这里。 뭐 애들이 고등학교 부터 되게 따면 먼저 바로 저희들이 무소보살 참배하고 예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장보살 참배하고 그리고 청명천이라는 참물 있거든요 그 참물 받아서 참배하는 겁니다. 它的特点就是这个狮子啊。 문소보살님이 바로 좌기는 사자입니다. 他手里拿的法器有两种，一种的话如意，代表吉祥如意。 예, 그리고 법기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의 也吉祥有意。文殊菩萨的一个名字就叫妙吉祥。妙吉祥이라고하는법명도있습니다。还有一种法器叫是宝剑。그리고다른하나의법기는바로검입니다。
拿宝剑不是要跟谁打架，而是说智慧非常锋利，斩断一切的烦恼。对，这宝根文么말하는가면지혜가열리면모든번뇌를한번에끊는다우리부사님들번뇌를다끊어야오늘와가지고번뇌없어요번뇌家人的这自己心中的形象예그리고상은은여러분들상을보는상마다다틀려요마음의거울입니다이是不是这里殿堂是一共多少位？哦，五百。啊，两个殿堂是吧？两边加一起五百。两个还搞这个，两个都中心没还搞这个，两个肯定是重要，肯定后边两个。这위에보면다될수있습니다여러분들他们。这边话是显现这个罗汉度，这个形象就显现神通。여기보면나하님이신통으로서아나그림하는목표입니다물고기도물고기여러가지생각하니까여고기도받고有的在鱼身上有的在螃蟹身上어떤나하님은바로개의귀의귀를받고바로받아들는목표입니다这个形象我们就比较熟悉了啊！一看络腮胡子，扛着禅杖，然后一尾渡江，就是南无祖师的形象。예닮았으니바로그갈대한입으로건너가는모습입니다강강강건너가는모습아네在历史上，东林寺有五位文武王。哦，역사상에보면오베동인은오베다한정우성이었습니다当时有一个河南的一个官员，回去的时候就把五位文武王带到开封的相国寺。예그때보면이제그후에이여기있던관리가예저희그상수대공하나도대공으로가면서이곳이어베다한정상을타고갔어요그상수사에나가고예민国时期那时候战争嘛然后被我们一个将军给化成水做成子弹去了예근데그그냥민국시기에한다리가예저기통화를받게되는데통화를뭐만드는그그재료없으니까그어베다한정상을다거기가지고있어요因为毁坏罗汉像，这个木火很严重。那个将军从国外回国内的时候，在海上就直接把就弃了。네그래서이분은바로이라하님을다이뭐니까또동상을놓여놨으니까벌받아되거든요외국에서배타고올때배불나가지고죽어버렸어요예당성현报아예바로그이바로不管他那个名字，不是他那个。那个还是一个，就是明王很高的一个将军。哦，啊，아주큰그명성이막큰장군인데그런일했어요자나오세요뒤에분들네이름을비가와도들어가실때비물안맞습니다예전맛이들인비물예다이렇게这个之后，慧眼大师就没出过东林寺。예동림사에예동사를사찰을찍고동사들어가면은사찰을끝나지않았습니다三十年没出东林寺，皇帝到了九江，慧眼大师没出过去。예삼십년동안동림사를끝나지않았습니다상제가국왕에와도몇천년도안갔어요这边的话就形成了南方佛教的中心。예이곳은보면남방불교의중심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跟我们国家的这个西安。就是鸠摩罗什大师的所在的地方，那是北方的佛教中心。네그리고서반의그그서안서안장안지금서안에도보면공안하님이그곳에수행했고慧眼大师跟鸠摩罗什大师还通过十六封的书信。네그리고해운스님하고공안하님하고같이열여섯번의편지도주고받은것이있습니다53岁进到东林寺，到68岁的时候，就集结123个人，铸成白莲社，共修念佛三昧。예저희들이53회에동사를지었고그리고이곳에서보면네어어
68세 때 바로 이곳에서 보면 백농교를 창립했습니다. 연불 300명 갔어요. 后来这 123个人 都有往生的瑞下. 예, 근데 123명이 보면 왕세 승부를 예 바로 창립했습니다. 有的在禅定中见佛. 예,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보면 부처님을 봤고, 有的在梦中见佛. 어떤 분들은 꿈에 보였고, 有的在往生的时候见到佛. 어떤 분들은 왕생하는 도중에 보였습니다. 其中呢有一个这个右边第三位的那个这个刘一民，他的名字叫刘承之，刘承之라고 합니다 이름이요. 他是一个就是原来做过官员，我曾经的管理都是什么的，他在修这个念佛的时候有半年。 就去到极乐世界，在禅定里去到极乐世界。是，所以这里杨波尔的时候，半年才一，他们圣僧也都来了。引着去了，跟菩萨看到他对这个花宫的这个水啊比较感兴趣，对莲池的花宫的水感兴趣，就告诉他你可以尝一点。也，这个杨波 杨波尔팔公特水莲说，阿杜阿杜，这个里，그분이제좀흥취가졌습니다. 然后在这个从禅定里出来之后，有半个月，浑身散发着特有的香味。对，그래서성정에들어갔다나오시니까반년동안은진짜아무것도안먹고몸에서향기가났습니다。另外，他临命中的时候，他提前几天，提前一周的话，就是看到佛告诉他，你一周之后就要去到乌伦国土。 네, 그래 7일 전에 바로 꿈에 부처님 오셔가지고 7일 후에는 내가 불국 정토에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这样的话他知道之后，他就把庐山的这个几百个出家师傅聚到一起，一起的话送《法华经》。 네, 그래서 그 스님이 보면 여산의 스님들 다 모였고 법화경을 전했습니다. 《法华经》 送满之后，然后就这个散供，然后就是这个，然后这个。 上完供之后的话，就是跟大家告别啊。这个他回房间里躺着，15分钟之后就完成了。也不怕给我们说 라고 네, 그리고 그 저희들이 뭐 그 뭡니까 그 저희들이 부처님 전에다가 공양 올리고 그리고 삼천에 드셔서 15분 후에 예배되었습니다. 他完全没有病，就是说非常的自在。啊，他有啥子咯？ 这两边的话就是我们连寺的四八高贤，也18高贤라고 합니다. 其中的那个像那个钟炳，钟炳的话这个是苏化、雷池春、张全，钟炳可能在那边。钟炳的话是写过这个苏化方面的专著。 那여기中间钟炳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서법에 대해서 아주 능합니다. 雷池中的话是我们南昌人，他做过皇帝的老师。 예, 雷차종이라는 분은 그 사는 보면 저들이 남남창의 출신이고요, 황제의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他在京城的话开班，授课，有几百个人跟着的一起学习。 예, 그리고 장안에서 보면 학생들 모여가지고 바로 설법하는데 몇만 명이 참가합니다. 那时候主要是讲儒家的内容，后来的话就这个放下时间就在这一心的念佛。 예, 옛날에는 유교에 대해서 많이 말했고, 그걸 이곳에 와서는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리야有杯子啊，里面有杯子。 예, 컵부. 对，哥哟，用勺子可以吗？老公去，马上过去哟。我可以帮你。啊，帮他们，大夫。李世民，唐太宗李世民，皇帝写的。《通灵传》这 글씨는 이 당나라의 황제 이시민이 쓴 겁니다. 一勺如琼液，是吧？江鱼泥圣贤，就说这个水啊。 就是像天上的那甘露一样，喝了以后就可以把愚蠢的人变成一个贤圣的人。예, 이 청면천 한 모금 마시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감로수처럼 둔한 사람을 총명하게 만든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但是我们佛法知道我们一切的话是心法如果说我们的心不转变的话那也效果也不太理想 예, 그러나 이 총명해지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내 마음을 안 바꾸고 총명해지려면 그런 건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을 바꾸고 탐을 없애야만이 총명해진다고요. 虽然我们很关键的就是要转我们的心 여러분들 오늘에는 총명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돼. 我们人与人之间的差别都不大最关键的就是心不一样 여러분들 다 같은데 원형 같은데 주요하게는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这边这个记述了这个聪明禅的来历，就是荆州刺史，殷中看将军过来拜访慧远大师，两个人讨论易经啊，讨论的非常的投缘。 네, 저희들이 여기 보면요, 천명천에서 어떻게 생겼나 바로 예 그런 말인데 행도의 칙사가 이곳에 와가지고 행운 스님 같이 서로 예 역경에 대해서 서로 예 교류하게 됐습니다. 殷中侃的话博学善辩所以说慧远大师就指着泉水赞叹地说呀你的辩才就像这个泉水永不停啊네 그리고 예, 그 칙사는 런변에 대해 가지고 다릅니다. 그래 해운 스님 말합니다. 너의 런변은 이 샘틈물과 같이 예 오른다. 你非常的聪明就像这个泉水一样네 당신은 총명하기로는 이 샘틈물과 같다. 所以说这个泉水就得名聪明泉. 예, 그래서 바로 이 샘틈불을 총명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主要是湛蓝的辩才这个啊，结果后来后面就演变成了就喝了水就聪明。 예, 그 후로부터는 이분이 보면 연변을 론변을 달하니까 이 물을 마시면 총명하여서 론변을 능하다 하여서 총명틈이라고 합니다. 我们古时候要赶考啊。 就学制要考试考官吧，要赶考，要先来这边喝聪明泉，然后再去赶考。 옛날에 당원 급제하는 분들은 이곳에 와서 총명천의 샘물을 마시고 갔대요. 现在的高中生要高考，就先去拜文殊菩萨、观音菩萨，然后到这喝聪明泉。 예, 그리고 고등학교 붙을 애들도 그 보시면 먼저 문수보살 네 참배하고 관세음보살 참배하고 그다음 이곳에 와서 총명천을 샘물 마시고 간대요. 就慧远大师，东林寺实际上是缺水的，东林寺没水的，这是在这个东北角有一个角才有水。이 동탄에는 전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其他地方都没水。这个慧远大师当时来到这地方的时候，如果没有水的话，就没办法安住。 他这个西大指一倒的话，就从地下冒出水。 네, 그래 저희들이 보면 스님도 수행하시려면 샘물이 있어야 돼. 네, 그래 해원 스님이 예, 바로 그 석당으로 탁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샘물 나왔어요. 그래서 정오의 주어시천, 좌석천이랍니다. 像日本人，虽然日本人过来就非常的欢喜。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예, 이 상을 놓고 보시면 일본에서 도한대요. 일본 스님 갈 때 가지고. 他力气很大，很能干活。后来就被称为护法离世。 힘이십니다. 일 잘해요. 그래가지고 헛법 역사라고 합니다. 대한방당 스님 스님께서 쓴 글씨입니다. 대한 스님. 지금 현재 방당 스님. 전인 방당 스님. 전인 방당 스님은 중국 불교협회 회장 스님을 계셨습니다. 대한 스님이 스승. 也做过，也是我们中国佛教协会的会长，做过一任会长。中国佛教协会会长给我提出了这个事情。他今年2月19日的时候往生了。올해2월19일날에열반되었습니다。这个老和尚非常会选日子啊，选一个观音菩萨这个生日这个往生。另外的话就是，往生之后啊，就往生的时候他没病。 就是那几天就不愿意吃饭，然后就这样的话就是一心的念佛，这个往生之后就烧出400多颗的舍利纸。 그래서 저희들이 전인 방장 전인 스님이 열반 드시면서 400여 과 사리가 나왔어요. 유서통이라고 홍일 대사. 아, 홍일 대사. 这是真迹。 바로 진. 价值无量啊！也。
예, 바로 이거는 아주 갈 수 있습니다. 这边的四湖同志也都是李叔同的真迹，弘一大师的真迹。弘一大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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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把它锁到保险柜里，但是我们的和尚心量很大，就觉得锁起来它没体现不出它的价值。给大家看，然后呢，让更多的人能见得到，才真正体现。네저희들이이런홍련태에서가쓴진품은귀신박물관에가야이병장스님이잘보시되는데뭐예이거는바로이곳에나와서여러대중들이와가지고보여야만이이문화를克服하는거다해가지고보내놨습니다이거는바로 VR 예그문화로서금박세계를켜주겠습니다来来先先先先给师傅那个师傅师傅们师傅们你先说先说先说先说先说아이거보현형품보현형품어애맨날치라대리야그래서난화성보현난화성네보현예전에는또디키를해가지고작은집이었어요그런것을멋이내와가지고큰복당으로만들었습니다이나무나무예나무뭐뭐목건축물로예되었고요아까자세하셨던거최대수구수다소파라그게이거那时候他是直接举那个念佛作画，연불하고예바로참그다산에다산신자야빠도산에서他那个是一些危急嘛，小病，然后他让那个那时候大家身边的人看他要不要喝点生命水。무계속있죠83세때보면지금대원스님께서뭐뱅기셨어요그래제자들이그러면꿀물을건진다그러니까然后那时候就让大家翻一张玉杖看能不能喝예그래서예그래서대원스님이그리고쭉장을주셔봐라꿀물들어서되는지외국大师他手就比较硬了没过五他就死了예회원스님은보면네예저희들이정신병을보면이렇게그정신시간이지나면안안드시는스님이었거든요혹시예然后还没等大家把六章里面找出来答案他已经四级了就作画了네근데그제자들이육장에대해서찾기찾는데이미열반쳤습니다对圆光大师是386年东晋啊386年东林寺建成之后他一进来30年他没有出过古稀예380년没有过那个古稀桥예380년에동사를지어가지고30년동안동사를떠나지않았습니다그래서앞에물이있는데허계라고물이있습니다네他们有一次三个三位是那个湘潭盛欢嘛是儒家的那个儒教道元明道家的陆秋静道教有师等还有人工大师三位嘛黑文森林불교、哎、他们一起三潭盛欢走过了古稀了예그래서로서로서이야기나누면서앞에호계라는그물을지나갔어요자기도모르게后山的老虎啊他就吼了提醒三位네그래서그런데그여산의뒷산에호랑이울었습니다예호계를지나가지말라고예然后他们三位相视一笑예그래세분이허탕스럽게그때웃었습니다그래허계산소라고하거든요然后就是著名的叫虎溪三笑예그래역사로말하는허계산소가바로허계물이됐습니다주크는那个见到那个圆光大师啊他的那个禅定功夫啊还有他的那个戒恨啊跟念佛啊修持啊都是相当的예그래행원스님보면선정이나그리고계를지키고지계라연불이나아주예아주훌륭한분입니다네
他曾经在定中三次见佛的。네그리고삼그삼매들어갔어서세번이나부처님만났습니다저거물어보세요고향풍을저거좀파고향고향직접쓴거맞아풍月什么是是姻缘后面是刻的是那个阿弥陀经吧네阿弥陀经그쪽에这个是阿弥陀经写了过哟印光大师印光印光스님印光大师的自己他的印光大师的自己인광스님의글씨자체입니다글씨인광大师的自己고향풍월그러니까我说阿弥陀经嘛那个是佛跟那个舍利弗所智慧第一的舍利弗所예지혜제일의사립을하고말한이야기입니다把我们的净土法门就那个展现出来예정토법문을바로전개안했습니다전체의풍格有一点像苏州园林的意思그리고전체이건축물품격은서주원림품격하고비슷합니다서주시우리그더중국도시가있는데서주의절정원이이름이있거든요절정원그품격같아요자앞으로오세요아两行是两边是那个十八块九양도태는요십팔고인이라고유교도교불교다있습니다一直大师的话是那个圆通大师的包体基地。哦，태지복사라고요태보스님이동생이에요진짜后来去了那个峨眉山，峨眉山的那个山子。阿弥山的山子很厉害。他因为原来有公案，说他那个坐禅打坐功夫了得的。对，参禅达人的。嗯。他在那个相传在明清时期还看到书里面有他的那个形象在。哦，明那个唐那个时期，这个都我们拿的哟。对，对，对，对。这位就是那个刘玉明吧？对，叫刘承之。刘承之和尚。他念佛半年，他就晚上梦到那个西方极乐世界。영을받는하고왕생할때부처님보셨고他还舀了一碗八公的水어그리고팔공특수있지않습니까팔공특수에물도마셨고然后他喝下去之后数日啊都身体都是香的네그래팔공특수술을아물마시고보면몸에향내가났어原来的那个莲社发愿人就是他写的예저희들이원래연사발언문이라고있는데이분이쓴겁니다응그무슨연사발언문은연사발언문백년결사발언문백년맞습니다백년결사발언문123位高僧的时候的经验人士吧就在这里结莲社结白莲社예백년사一起那个쓴겁니다求念佛三昧연불삼매연불하면서연불삼매들어간다요然后证明有这个西方极乐世界，而且大家都有往生的瑞相。연불삼매들어가면극락세계가보이고극락세계가보이면왕생을간다고조금전에음악듣는거他是应用音乐来诵经。对对对对对。예음악으로수행하고都是指这个人。네对中中标点就这个就是中饼，刚才那个我们刚才说的，哎，他是就是琴弹的比较好。예이분을보면네중국에는거금이라고해서거금거금을잘칩니다这位是这位法师的话他感得英文吧跟他一起上班叫뭐뭐云溪他是法师태선법사바로애무새하고애무새가옆에따라다닙니다这位是那个谭法师他是感得那个路跟他相伴예다몽스님옆에보면항상네사심이따라다녀요혹시사실차승목동이돌아가신분아니었지네他是当时镇国的三所圣母哪里他是那个大家都镇的三国的圣母哦镇国三国的圣母对中국三国的圣母라고相传那时候，有三颗佛陀的舍利啊，
아, 이분이 바로 부처님 사리 삼과를 동태 갖고 왔어요. 然后我们后面的那个上方塔就是为了那个舍利而建立。 네, 그래 저 뒤에 지금 사리탑이 있는데 사리탑을 보면 그 사리를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네,那个六十华严也是他译出来的。 아, 六十화엄경 바로 이분이 역행했대요. 在我们这边住了两年。 동림사 2년 있었습니다. 이건 피합경. 不是那个也是黄龙西西，也不是他，不是他。如来菩萨，或者普贤菩萨。慧永法师的话，他是西宁寺的开山祖师。黑龙司令，特林才开山祖师입니다。也是我们十八高行。第一个东西，蒙德特林才过慧，东林才的师。对，那时候两位祖师那时候相约在这边嘛，一起准备去那个广东罗浮山。 네, 원래는 두 분이 혜원 스님하고 혜영 스님이 광동성에 나부산에 가려고 하다가 이곳이 멍게됐습니다当时是海龙山。对，当时那个陶渊明的祖父陶范，把那个西林寺啊，他原来是陶范的祖宅嘛，舍给那个慧永大师作为西林寺。陶渊明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자택을 하사하여서 혜원 스님에게 덜을 지었다 하십니다. 他就是感得一只老虎嘛，跟他一直相伴。호랑이가 옆에 항상 있었어요.他那个涅槃的那边就是叫香土的，香气地。嗯，这个道生大师就是刚才，当家师在那边讲，就是完事地铁的，深功说法，完事地铁就是。예，도현스님 아까 그 이 또 감은스님이 말씀했지만 이 스님이 염불하면 만물이 다 고개 숙인다고요. 손판 아니에요? 그 저기 주피 탐산할 때 치는. 어, 다들 다조더스보다那个法器啊。 这个香盘，香盘对，香盘，香盘一般我们不是现在也用吗？ 아, 지금도 最早是，因为好像是雍正帝啊，还是康熙帝，他那个那时候正好他看见六禅师差不多要见性了，然后他就用那个四类八宝镜给他，让他就逼他好像要。 正那个剑性嘛，然后后来大家就用这种木的剑，然后代替这个宝剑，然后也是检测大家。 바로 경축으로 사용하는 바로 네 겁니다. 스님들 뭐 선방계 수행하실 때, 견성연보 하실 때, 혹은 잠이 올 때. 이건 다 저희들이 흙으로 빚은 거예요. 이 3년 동안에. 예, 흙으로 했습니다. 진흙으로. 자,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독림사의 건축은 당성 시기의 문화를 유지합니다. 네, 저희들이 독림사 정토 학원에 저희들이 좌우명 지켜야 지키, 기회를 지키고 연불하고. 가이님 한번 읽어달라 하시죠. 스프 너무는 내게 부탁합니다. 持戒念佛, 高悬主印, 如佛并弘, 重归安养. 这个是就是 净土学院的一个院训。 바로 정토 학원에서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연불 도량입니다. 네, 연불이 주로입니다. 이곳에서는 자 뒤로 입회해 주세요.